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닥부터 바이오인포메틱스 강의의 한주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DNA 정보에서 변이를 추출하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추천 부탁드릴게요. 전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샘플에서 실험을 통해 DNA를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하게 된 DNA는 이렇게 랜덤으로 자른 다음에 DNA 서열을 읽을 수 있는 시퀀서에 넣을 수 있는 형태인 라이브러리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가 제작되면은 시퀀서에 넣게 되는데요. 시퀀서가 DNA 조각을 읽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드라고 하는 DNA를 읽은 한 단위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리드로 만들어진 파일 포맷을 testq라고 합니다. 이렇게 읽게 된 리드, 즉 testq죠. testq를 기준 서열이라고 불리는 레퍼런스 시퀀스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리드를 이 레퍼런스 서열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한 다음에 유사도가 높은 지점에 이런 식으로 붙여봅니다.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을 매핑 또는 얼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매핑 또는 얼라인을 진행해주는 툴을 BWA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얼라인이 된 형태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그 포맷을 뭐라고 말하면은 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뱀 파일에는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듀플리케이션, 즉 중복 리드들이 있게 되는데요. 중복 리드가 있게 되면은 나중에 변이를 찾게 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듀플리케이션은 제거 또는 표시를 이제 리드에다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 피카드라고 하는 툴을 많이 썼어요. 피카드라고 하는 툴이 있었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우리는 그 샘플즈라고 하는 툴에서도 듀플리케이션을 마킹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실습에서 샘플즈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듀플리케이션을 표시한 뱀 파일은 이제 변이를 찾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뱀 파일이 준비가 되었고, GATK라고 하는 툴은 variant calling, 즉 변이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 변이가 뭐냐면은 이게 기준 서열이라 그랬잖아요. 레퍼런스 서열인데, 리드에 보면은 이 기준 서열, 지금 여기 T라고 써져 있는데, 기준 서열이랑 이렇게 다른 그 염기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배리언트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리언트 콜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크로모솜 1번에 뭐 기준이 T였는데 A가 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크로모솜 1번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그런 X, Y까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변이, 배리언트 콜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VCF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VCF 파일에서 어떤 생물학적 의미가 있는지, 각 포지션에서 대해서 어떤 생물학적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를 붙이게 되는데, 그 정보를 붙이는 과정을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노테이션을 진행하는 툴들은 이제 SMPFF라든지 아니면 뭐 어노바, VP 같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CF 파일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물학적 의미에 대해서 붙이게 되는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로 데이터인 testq 파일에서 BWA 툴을 사용을 해서 레퍼런스에 매핑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나온 뱀 파일에서 듀플리케이션을 마킹을 하게 되고, 그 다음 GATK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배리언트 콜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VCF가 나오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VCF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유전체에서 그 변이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BAA와 GATK2를 사용해서 패스트퀘어서부터 뱀을 거쳐서 VCF까지 만드는 과정을 배리언트 콜링이라고 하고, 이거를 뭔가 표준화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GATK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보면은 패스트큐 파일에서 기준 처리 매핑을 하고 BAA를 했죠. 그래서 뱀 파일이 나오게 되고 듀플리케이션을 마킹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배리언트 콜링이 잘 준비가 됐죠. 그래서 요뱀 파일을 가지고 JTK로 이제 배리언트 콜링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VCF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나온 VCF에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많이 반복했죠. 패스트 큐가 매핑을 해서 뱀 파일이 되고 그뱀 파일을 배리언트 콜링해서 VCF 파일이 나오게 된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다 배웠으니까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직접 이제 BAA2를 사용해가지고 얼라인먼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